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농성 16일차 맞아서 구호 외치겠습니다. 개혁 거부 세력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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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은 철폐하고 국회를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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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사당 합의대로 베스트 트랙 통과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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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플러스 1 포스트트랙 협상이 어제 늦은 시간까지 진행이 되었고 오늘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중으로 4플러스 1 합의안을 만들어서 본회의 상정해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협상이 어려운 것은 민주당이 포스트트랙 선거법안의 핵심 원칙들을 수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4플러스 1은 이미 포트법안을 함께 만든 주체들입니다.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뚫고도 가결시킬 수 있는 정정수 확보를 위한 점검만 하면 될 일이고, 그래서 비례의석 축소 불가피성은 이미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225대 75를 250대 50으로 줄이는 것을 넘어 비례의석 50석 중에 25석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하자고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225대 75를 250대 50으로 줄이는 것을 넘어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고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연동률을 30% 수준 이하로 낮추자는 얘기입니다. 비례성을 높이자는 원래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현격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정당 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질 일도 아니고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원래 민주당의 당론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대1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서 225대 75, 4대1 안으로 원래 퍼스트트랙 선거제 개혁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250대 50으로 5대1로 후퇴됐습니다. 2대1로 하자는 비례성이 5대1로 후퇴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연동률도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서 50% 준연동 현재를 했는데 이제 또다시 캡이라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동원해서 30%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마치 개혁의 대의를 온데간 데 없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개혁의 대의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이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지금 후퇴한 안을 처리하고 원래 패스트트랙 개혁 안에 원칙들을 존중해서 합의안을 빨리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여야 사당의 합의사항인 전체 비례의석 준연동제 도입, 그리고 봉쇄기준 3% 유지,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그리고 공천의 투명성 제고, 이 합의 정신에 따라서 오늘 안이 확정되도록 결단을 촉구합니다. 3년 전 촛불을 들었던 것은 불리한 3년 전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은 불리한 정권 하나 끌어내는데 그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 기득권 양당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촛불 이전에 기득권 특권 양당 체제를 바꾸자고 지금 선거법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촛불 시민의 이러한 염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부 세력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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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열망대로 선거법, 사법개혁법 합의대로 통과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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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을 철폐하고 국회를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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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개혁의 대의는 온데 간데 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인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개혁의 대의는 온데 간데 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추운데 연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겠습니다.